낙찰 허가 또는 불허가가 나고 불허가가 난다면 또는 허가가 난다면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또 7일이 있습니다. 자, 낙찰 허가 났습니다. 이의 제기하실 분. 떨어진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해. 2등한 사람이. 그런 건 안 됩니다. 이해 관계인들만 가능합니다. 대표적으로 채권자, 채무자, 임차인 또는 점유자 등 그리고 우리 낙찰자. 요렇게는 이해 관계인이에요. 자, 낙찰자는 낙찰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필요가 있겠죠. 근데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. 맞죠? 자, 근데 대부분이 낙찰 불허가보다는 허가가 훨씬 많으니까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건 이의 신청을 하면 이 서류는 이 고향지원에서 이의 신청을 했다면 고향지원에서 검토하지 않고 그 윗기관으로 올라갑니다. 그게 어디죠? 예. 이 고향지원의 풀네임은 의정부지방법원 고향지원입니다. 그래서 그 서류가 의정부로 갔다가 거기서 검토가 되고 내려옵니다. 자, 갔다 오는 데만으로도 반년. 6개월이에요. 그리고 그 이의 신청에 있어서 기각이 된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까지 할 수 있어요. 그 제2의 신청, 재항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그 재항고를 하게 되면 그 서류는 고향지원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윗기관인 대법원으로 갔다 옵니다. 이것도 6개월. 자, 제가 말씀드린 6은 또 한번 말씀드리면 최소 단위입니다. 최소 6개월. 그럼 우리는 낙찰받고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잔금을 약 한 달 후에 낸다고 가정했을 때 1년 한 달이 걸리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낙찰자는 빼더라도 채권자, 채무자, 점유자 이렇게 세 명을 굳이 얘기하자면 낙찰허가에 대해서 채권자가 즉 돈 받을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할까요? 생각하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.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채권자가 이의 신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. 대부분이 누가 하느냐? 점유자. 점유자라면 대표적으로 임차인. 자, 임차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것도 두 번을 하면 그냥 공짜로 1년은 살죠.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제 말이 맞죠? 여러분이랑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내 집이 경매당했어. 그러면 그걸 시간 끌려고 이 채무자 쪽이나 임차인 쪽은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. 근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무조건 하겠죠. 자, 그런데 기본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걸 언급을 잘 안 하죠?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1년 한 달 후에 잔금 낼 줄 알고 경매를 받았는데 1년 한 달 후에 잔금 낸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, 나빠요? 나쁘죠? 네, 나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를 나쁜 정도예요? 자, 내가 한 달 후에 잔금 내고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물건이면 1년 한 달 후에 파는 거고요. 맞죠? 뭐 양도소득세 때문에 2년 후에 팔아야지 하면 3년 후에 파셔야 되는 1년이 증가하는 효과를 좋은 효과라고 보는 것보다는 나쁜 효과라고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. 맞습니까? 자, 그런 상태에서 그 점유자가 제가 이 중요한 내용을 왜 강의를 안 했느냐, 왜 안 했냐면, 예전엔 10건을 낙찰받으면 9건 이상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. 그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접수받고 의정부 지원으로 갔다 오면 뭐, 100% 기각이에요. 100% 기각.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 끌기용이지 뭐 경매 절차가 잘못돼서라는 거는 거의 없단 얘기입니다. 이것만 두 번 하면 1년, 최소 1년이라고 했어요. 2년씩도 끄니까. 그런데 왜 제가 그 강의를 안 했냐? 법이 바뀌었어요. 지금은 10건 중 1건이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. 이의 신청이. 왜?
법은 똑같이 존재합니다. 단 하나만 딱 바뀌었죠. 너 이의 신청하려면 낙찰자가 돈 낸 그 금액 있지? 너도 걸어. 이걸로 바뀌었습니다. 옛날엔 그냥 거 했는데. 그래, 건다 쳐. 근데 기각이나 각하되면 몰수합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맨날 이 강의를 뭐 몇 시간 동안 했다면 지금은 강의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. 왜?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니까. 그 이유는 뭐예요? 애초부터 이의신청 자체가 이유가 없었다는 이야기죠. 시간 끌기 용이었다는 얘기죠. 그걸 또 법원이 수십 년간 진행해 보니까 그걸 이제서야 느끼고 보증금 제도, 공탁 제도를 건 겁니다.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? 예. 자,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이 이의신청이 앞으로 안 들어올까요? 무조건 들어와요. 여러분들이 경매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다. 그럼 더 많이 하시겠죠? 제가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다 그랬지 없다 그러진 않았습니다. 무조건 들어옵니다. 그럼 이제 여러분들 계획은 최소 1년이 미뤄지게 되겠죠.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게 이 경매 절차의 오늘의 주제입니다. 첫 번째 주제는 뭐였냐면 감정을 반년 이상 전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걸 노려라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,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1년 이상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, 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겁니다.